시나몬을 챙겨 먹어야 하는 8가지 이유. 시나몬을 챙겨 먹어야 하는 8가지 이유. 시나몬의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유기농으로 구입하자. 유기농이 아닌 다른 시나몬은 약용 효과가 덜할 것이다. 147. 공유하기. 시나몬은 요리에 사용하고 약으로도 사용하는 향신료이다.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즐겨 먹은 향신료이다. 시나몬은 대소나무의 껍질에서 얻을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때에는 임금의 선물이라고 여겼다. 요즘은 음료나 디저트의 향기와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지만 가정요법에 사용되기도 한다. 필수 영양분 함량이 높아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항염, 항염증 성분이 함유되므로 국소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나몬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시나몬은 왜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 글에서는 더욱 자주 시나몬을 챙겨 먹어야 하는 8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소화 건강을 향상시켜준다. 시나몬에는 신나말데히드라고 알려진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소염 효과가 있어 소화를 향상시켜준다. 진경 효과가 있고 위장 내 가스를 배출시켜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통증, 염증, 가스 등 소화 불량 증상을 조절해준다. 또 섬유질과 칼슘도 소량 함유되어 있다. 결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담즙과 기타 노폐물 제거를 촉진시켜준다. 2. 심장 건강을 보호해준다. 시나몬을 적당량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좋다. 에센셜 오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이 향신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준다. 고혈압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도 도움된다. 항염증을 함유한 장 조직을 회복시켜준다. 또 심장 마비가 생길 위험도 감소시켜준다. 3.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시나몬에 함유된 활성 성분인 신나말데히드는 신진, 대사를 자극하고 지방 연소를 돕는다. 시나몬 차를 마시면 혈류의 해독을 촉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설탕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시나몬의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4.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준다. 시나몬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하나인 시냄터닌 B1은 체내 인슐린 수용체를 자극하여 이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방해준다. 이를 통해서 세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체내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혈류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나몬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좋다. 특히 당뇨병 초기에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호흡기 건강을 강화시켜준다. 시나몬에 함유되어 있는 항균 및 항염증과 함물은 질병을 일으키는 항원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시나몬차는 가래가 많이 생기거나 코가 막히는 등의 증상을 조절해준다. 염증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 덕분에 기도를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인지 건강을 보호해준다. 시나몬을 적당량 먹으면 노년기뇌 기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는 기억력, 주의력 및 시각적 통찰력에 좋다. 시나몬의 향은 인지, 건강을 강화시켜주고 집중력도 향상시켜준다. 7. 생리통을 완화시켜준다. 생리통이 이심할 때 시나몬을 먹으면 생리통이 좀 완화된다. 이앙신유는 근육 수축을 완화시켜주는 데이로 인해 생통증도 완화되는 것이다. 또한 이뇨 성분은 치액 저류를 치료해주며 생리 기간 중 생기는 염증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준다. 8. 입냄새를 없애준다. 시나몬의 향으로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나몬의 항 박테리아 성분은 입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고 박테리아 및 균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해준다. 또 시나몬의 정화 능력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에도 도움된다. 평소에 시나몬을 얼만큼 먹고 있는지. 시나몬이 여러모로 좋다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매일 조금씩 챙겨 먹는 게 좋다는 것을 기억하자. 좋아하는 레시피에 시나몬을 추가하거나 시나몬 차를 마셔보자. 컨디션이 한결 좋아질 것이다.